예, 반갑습니다. 엠스톤 정승호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판교에 있는 보똘마을 팔단지 아파트에 왔고요. 방제실로 여기 장비를 안착시켰고, IP월은 4K NDS 솔로 4K로 설치하였고요. VMS 256 한 대와 그 스토리지 JBOD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MS는 여기 한 대, 듀얼로 하지 않았고요. 여기는 각각 따로 한 대씩 더 놓았습니다. 레이아웃은 보시면 현관 카메라 클릭하면 이렇게, 그 다음 승강기 쪽 클릭하면 이렇게 뜨게 하고, 단지 내 모든 카메라, 네, 이런 식으로 정문 번호 인식, 텍스트가 잘 뜨네요. 여기는 판교 보똘마을 팔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고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열화상 설치하였고, 그리고 NDS 솔로를 이용해서 안내문구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라인쯤에다가 경계선을 그어놨습니다. 경계선 여기 실화상 보시면 경계선을 그었고요. 이제 경계선을 진입하거나 지나갈 때는 여기 스피커에서 이제 자동 녹음 파일 방송이 나올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두었고, 경계선 이렇게 끄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인식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녹음되게 해놨습니다. 세 번째 전기차 충전구역 뭐 네 칸이나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네, 레퍼런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